일반적인 운영 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 스타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슨 덱을 하냐에 따라 자신이 잘하는 덱, 자신이 선호하는 덱, 그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챌린저 게임에서 하듯이 하는 운영적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끝까지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아이템이 수온이나 뭐 그런 라위 뭐 이런 게 나왔고요. 그 처음에 광신도 빌드업 하면 좋다 그랬으니까 앨리스 2성 붙었으니까 이번 판은 광신도로 빌드업을 할 확률이 좀 커졌고요. 광신도가 딜러보다는 탱커용이니까 그래서 오공을 팔고 베인을 샀습니다. 어? 카타리나가 나왔네? 어? 애니까지?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 처음에 이 스테이지 초반에 행운 윤시 나오면 무조건 3행운 하세요. 3행운 그냥 수운도 다 넣어주고. 요즘 영상 찍으면서 초반 단계에서 3행운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 3행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운 장치 나왔고 처음에 3행운 나오면은 그냥 3행운 쓰세요. 극초반에 나왔을 때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6행운 할 때는 3행운 때도 연승을 하면서 6행운이 나올 때까지 버텼는데 실질적인 점수를 올리기 위한 행운은 3행운이 적당해요. 3행운이 적당하고 이겨도 좋지만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 나왔을 때는 연패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승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나왔죠. 2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딱 정확히 3행운만 나왔을 때는 연패가 좋다. 연패를 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리롤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연패 타이밍을 끊으면서 행운을 먹고 덱을 짜서 역전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행운이 진짜 조금 어려운 게 연패를 끊었는데 먹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막 니코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아이템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혹은 5코 유닛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크게 정리를 하자면 니코가 많이 나올 때는 4코스트 3성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7레벨 리롤 쳐서 나오는 4코 선택받은 자 있죠? 그거를 그냥 4코 3성을 찍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1등이에요. 근데 니코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니코가 안 나오고 아이템만 많이 나올 때는 덱 운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뭐 돈만 나오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원짜리 유닛이 많을 때는 고밸류 유닛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물론 4코 3성을 보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피관리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니코가 나왔는데도 피관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5코 유닛이나 뭐 그런 거 그냥 2성 찍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이템은 지금 수운 장식대에다가 곡궁이 하나 있는데 행운을 먹고 있을 때는 뭐 아이템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제드도 생각할 수 있고 제드? 방향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곡궁 한 개 더 챙길게요. 행운을 하면서 제일 편한 상황은 사실 징크스를 많이 쓰니까 명사수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명사수 아이템이 없잖아요. 명사수는 징크스를 키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징크스 아이템이 한 개도 없으니까 아마 행운의 명사수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만 봤을 때는 수운장식 뒤에 곡궁 쪽이 많으니까 혹시나 뭐 BF나 뭐 장갑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애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드 선택받은 자가 나오면 제드 덱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탐색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세니까 레벨업을 해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운을 먹더라도 뭐 피 막 가까이면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레벨업해서 조금만 세게 넣고요. 연패 먹어주고 어차피 아이템은 신경 쓸 게 아닌 게 행운 한 번만 터뜨리면 아이템은 터지기 때문에 행운 쓸 때는 잘 나오는 유닛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잘 나오는 유닛. 근데 그 잘 나오는 유닛이 징크스가 나오면서 징크스 템이 있으면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4원짜리 유닛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4코 3성도 찍을 수 있고 어차피 아이템 많이 나오니까 아이템도 굳이 뭐 채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탐색을 해봤는데 한 분이 약해요. 한 분이 연패가 깨지면 안 되니까 좀 약하게 넣고
여기도 방금 만약 그대로 갔으면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다일성이죠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약해가지고 제가 일단 좀 센 유닛을 뺐습니다. 근데 엄청 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대로 가는 게 좋았겠네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5연패 최대로 좋은 게 나오는 건 9연패라고 하는데 사실 9연패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 6연패에서 8연패 사이. 일단 워이게 나왔다. 제가 사코 유닛은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사코 유닛은 행운을 할 때 잘 나오는 사코 유닛. 지금 일단 워익이 나오긴 했는데 한 마리만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게. 근데 일단은 써주고요.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거 그냥 기준 잡아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BF 두 개? 거학 두 개? 근데 거학 두 개? 그럼 이러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거학 두 개면 탈론 쪽? 탈론 쪽도 생각할 수 있고 애쉬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이지크 생각하면서 제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잘 나오는 걸로 선택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아직은 여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맞아도 돼요. 아이템도 행운은 그렇게 급하게 안 줘도 되고 조금 아껴도 됩니다. 최소 6연패에서 8연패까지는 먹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번 판이 좀 싸움꾼이 좀 많으니까 거학 쪽 덱을 생각하는 걸로 하고 워익도 하나 나왔으니까 제일 좋은 상황은 제가 볼 때 애쉬가 나오면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애쉬나 사냥꾼. 자, 6연패. 아 근데 지금 이거는 1원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냥 레벨업 하자. 2원 포기할 것 같으면은 그냥 레벨업 안 했는데 레벨업 하고 그래서 4코스트 확률을 좀만 올려주고 행운 연패를 할 때는 돈 많이 벌어서 7렙에 4코 선택받은 자 나오는 걸로 한번 이기고 니코가 많이 나오면 그 선택받은 자 나온 거를 그냥 삼성을 찍어버리면 1등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한번 이기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7레벨을 찍고 거기서 나오는 4코스트 선택받은 자를 이용해서 연패를 끊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4코스트 선택받은 자는 아닌데 쓸만한 선택받은 자가 나왔으면 유닛에 그냥 니코 받고 덱만 완성시켜도 되고요. 5코스트한테 5코 이성을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롤 쳤을 때 결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P30이니까 9연패까지는 못 먹을 것 같고 이 그냥 연패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턴에 7레벨 찍고 4코 선받자를 한번 노려볼게요. 네, 일단은 더 맞으면 안됩니다. 무조건 레벨업 해야 돼요. P30은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마지노선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7레벨 찍고 4코 선받자 들어가면 질 수가 없어요. 일단 워익이 페어 잡혔네요. 이러면 사냥꾼 좀 생각하고요. 자 돌리면서 4코스트 한번 사주면서 4코 선받자 노리고 잠깐만 킨드레드? 자 이러면은 4코 선받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4코 삼성은 못 뽑습니다. 이해가죠? 이게 만약에 워익 선받자나 애쉬 선받자였다 그러면 애쉬 삼성이나 워익 삼성을 찍은 건데 지금은 그냥 쓸만한 유닛인 사냥꾼 덱이 나왔으니까 삼성 작은 포기, 사코 삼성은 포기.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오사냥꾼을 투입해서 연패를 끊고요. 좋아요. 잉 왔죠? 지금은 킨드레드 선받자가 나왔으니까 사코 삼성을 포기한 겁니다.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바뀌는 거예요. 자 워익 붙었고요. 애쉬보다 워익이 먼저 붙었죠. 그럼 이제 워익한테 아이템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워익 이성 붙었는데 워익 템이 나왔네요. 일단 수호는 확정인데 나머지가 좀 헷갈린다. 거하게 스태틱? 일단 수호는 확정이에요. 수호는 일단 수호는 확정이고 거학 하나 주고 스태틱은 좀 생각해볼게요. 스태틱은 이 타이밍 오면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스태틱은 조금만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4코 이성한테 템 들어가면은 지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럭스 잡아놓을게요. 이자 깨더라도. 왜냐면 지금 이제 행운을 뺄 타이밍이 왔고 지금 워익을 키웠기 때문에 신성 하나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 워익이 좀 잘 나와서 니코가 나왔으면은 워익 3성 찍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번에 니코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자 이제 행운을 좀 빼주고 지금 일단 사냥꾼한테 템이 잘 들어가고 있죠.
이러면은 덱이 굉장히 센 거예요. 메모장 강의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키운 시너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 준 유닛에 시너지만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세다. 자, 이거는 바로 8레벨까지 가는 걸로 하고, 충분히 세니까. 지금 남들보다 레벨이 한 단계가 앞서는 거예요. 한 단계가. 남들은 이제 7렙 찍고 올인 치는 타이밍인데 저는 올인도 안 쳤는데 사코 이성이 붙어있는 겁니다. 거인의 결의에 럭스를 쓰면서 모르가나랑 같이 현혹술사를 쓰면서 모렐로를 하나 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나는 애쉬덱을 할 거니까 뭐 나무정령 싸움꾼 이 덱이 아니라 부시너지는 아이템에 맞게,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사서 변형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애쉬가 1성에다가 나무정령이 무조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워익이 센 타이밍이고 모렐로를 줄만한 유닛이 나무정령에는 없잖아요. 이걸 레벨업 해서 신비술사 받아주고, 레벨업 했으니까 리롤 좀 돌려서 애쉬도 찾아주고요. 모르가나 나왔네요. 이러면 모르가나를 넣어야 돼요. 모르가나를 넣고 모렐로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걸 쓰는 겁니다. 어울리는 거. 만약에 세주아니가 잘 나오면 세주아니를 썼을 거예요. 세주아니, 헤카림, 나무정령 이렇게 쓰면서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써라. 헷갈릴 때는. 그리고 뭐 킨드레드 잘 나온다고 킨드레드 삼성을 본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킨드레드는 아이템이 한 개도 없잖아요. 아이템이 한 개도 없는 삼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준 것만 이성이나 삼성작을 보면서 내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이렇게 중간중간 활용해주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즈리얼을 쓰려고 그랬는데 럭스레에 이즈리얼 쓰려고 그랬는데 모르가나가 이성이 붙었네요. 일단 지금 쉔 자리는 비니까 쉔 대신에 리신 잠깐 써주고 누누는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누누를 싸움꾼 같이 쓰면서 나무정령도 볼 수 있으니까 누누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워익과 애쉬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세게 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워익과 애쉬를 어떤 걸 넣어야 세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워익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성작은 포기하고요. 니코도 없으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일단 이즈레 먹어야겠다. 그리고 뭐 신성도 마찬가지로 뭐 이 신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즈레를 먹은 시점이니까 이즈리얼, 모르가나를 그렇다고 이성인데 뺄 순 없잖아요. 이즈리얼에 탐켄치 대신 누누 쓰면서 삼나무정령 이렇게 받아주고요. 오사냥꾼, 삼나무정령, 럭스를 지금 쓸지 말지 고민되는데 사실 이미 모르가나가 이성 붙었고 이즈리얼도 나왔기 때문에 럭스를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럭스 포기하고 이자 챙겨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의 시너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내 아이템이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부시너지를 구성을 한다. 부시너지. 부시너지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렐로랑 어울리는 세주아니 헤카림 쓰면서 나무정령, 혹은 모르가나 이즈리얼 쓰면서 현혹술사 나무정령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사싸움꾼, 육싸움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사냥꾼 이렇게 써주면서, 제가 어제 또 설명드렸다시피 오사냥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오사냥꾼이나 사사냥꾼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질리언 이성 나오거나 뭐 아지르 이성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온다 싶으면 그냥 사냥꾼 내리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9레벨을 원래는 지금 돈도 많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를 보시면 피가 30밖에 없어요.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9레벨은 아이템 준에 이성은 붙이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붙이고. 저 애쉬가 1성이니까 9렙 가면 안 되는 거예요. 9렙 가면 바보예요. 바보. 피도 없는데 애쉬 1성으로 9렙 간다? 그럼 바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무조건 9렙이 아니라 리롤 돌려야 되는 거예요. 리롤. 이로 돌리면서 뭐 사코 좀 사주면서 오코랑. 아, 꼭 이럴 땐 아리가 잘 나와. 그죠?
애쉬가 너무 안 나오는데? 오코 사주고 질리언이 조금 잘 나오네요. 질리언이 그죠? 일단 전투 시작했으니까 한번 넘어가고 블루는 지금 모르간한테 주면 딱 되는 것 같고요. 좀 질리언이 잘해. 질리언 이지리얼 이성 붙었으면서 오코 쪽이 좀 잘 나오죠. 오코 쪽이 이럴 때는 사냥꾼 내리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질리언 같은 걸 오코 이성 붙는 거를 돈 다 써더라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원래 돈 다 써서라도 애쉬 이성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이거. 이런 고민이 좀 큰 게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좀 아깝게 질 것 같거든요. 그죠? 애쉬 이성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피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렙 가는 건 당연히 포기고 몇 개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렙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애쉬 붙이면서 카시도 붙네. 힘은 잘 계산해서 써야 하지. 애쉬 일단 애쉬 붙이고 생각. 애쉬가 너무 안 본데? 이거는 이제 사냥꾼 좀 내리면서 질리언이랑 같이 신비술사 받으면서 이렇게 할게요. 5사냥꾼이랑 4사냥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 원래 애쉬 빨리 붙이고 구렛 가서 이지리얼 삼성 한번 노려보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렛 가서 5코 선택받은 자 받으면서 이지 삼성 보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정말 질리언이라는 챔피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질리언은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덱이든. 라마돈 먹어서 그냥 모르가나 줄게요. 모르가나. 근데 제가 신성을 왜 뺐냐면 신성은 이제 이 타이밍 왔으면 이 신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자, 애쉬 붙여야 돼요. 와, 애쉬 너무 늦게 붙었죠. 자, 이렇게 이지리얼은 좀 따로 배치해놓고 뭐지, 애쉬는 수훈이니까 끝에 배치해도 되고요. 질리언이랑 애쉬만 지키면 돼요. 질리언 애쉬. 저 상대방은 육나무 사싸움꾼. 여기서 이제 뭐가 더 센지 보면은 이제 판단이 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대방은 육나무의 사싸움꾼이에요. 제가 뭐 그냥 이기죠, 그냥. 근데 왜 육나무 사싸움꾼보다 제가 더 셀까요?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썼기 때문이에요.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육나무에 뭐 집착하고 싸움꾼에 집착하고 이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가나 만약에 지금 모렐로 블루 라바돈 있는데 모르가나 안 썼으면 다 졌을 것 같죠. 느낌이 지금 싸움 구도가 다 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템에 맞는 유닛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세트 이성 붙고 그러면 현혹술사를 뺄 생각도 있는데 지금 남은 조합들을 보니까 AD 쪽 덱들이 많잖아요. AD, 애쉬 탈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혹술사는 웬만하면 쓰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템 주네르 이성을 다 붙였으니까 이제부터 구렙각을 보는 걸로 하고요. 구렙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구렙에 가려고 했으면은 지금 이미 죽었어요. 상대방이 지금 이렐리아가 삼성이 붙었죠. 이거는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렐리아는 박스 배치한 사람한테 되게 세죠. 그래서 이거는 만날 때가 됐으니까 누누를 이렐리아 오른쪽으로 배치, 누누를 이렐리아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은 이렐리아가 누누한테 1인공을 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질리언 때문에 또 이겼죠. 좋아요. 자 이렇게 여유가 될 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배치를 뭐 항상 보진 못해요. 저도 이제 막 제 거 덱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볼 때 많은데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누구 만나는지 체크해주면서, 제가 누가 세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걸 이제 감을 익히시면 되게 좋습니다. 세트 두 마리? 자, 여기서 만약에 세트 이상이 붙으면 리신 자리 빚어 저거 쓰면 되고요. 아, 여기 또 만났네요. 육나무 정령이, 육나무 정령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이템에 맞고 그런 게 더 셉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제가 고빌리 유닛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질리언 이상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나무고 구나무고 질리언 하나 들어가면은 저는 수호천사를 3개를 더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와, 5코스트 성능이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이번 판 보면서 느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주안이 궁을 눈으로 오른쪽 놔둬서 피해고, 저 질리언도 제가 세주안이 궁 다 생각해서 피한 거예요. 이제 뭐 세트 이성 붙고 뭐 리신이랑 교체하고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이겼고요. 여기도 이겼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인 거 아니에요, 1등.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설명을 저 최대한 해드리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댓글 남기면 제가 다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